괜찮아. 안녕하세요. 닥터 크레이소입니다. 오늘은 전주동물에서 어떤 동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그 박사의 동물도감. 안녕하세요. 전주생태동물원의 닥터 크레이소입니다. 여러분 모두 잘 지내셨나요? 이제는 날씨가 쌀쌀하니 여러분 모두 감기 조심하세요. 그럼 저는 오늘도 동물 친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동물. 오늘의 동물은 하늘의 왕, 때로는 청서부라고 불리는 이 친구는 어떤 동물일까요? 날카로운 눈매와 부리 때문인지 이 친구의 카리스마는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모든 동물을 다 잡아먹을 것 같이 생겼지만 의외로 이 친구는 죽은 동물들을 주식으로 하죠. 그래서 특이하게도 이 친구가 지내는 사육장 안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동물, 닭과 함께 살고 있죠. 가끔 팀원들하고 농담삼아 닭들이 매일 바뀌는 것 같다고 장난치는데 진실은 여러분께서 오셔서 확인하세요. 그럼 오늘의 동물 지금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동물은 청서부라고 불리는 특이한 별명을 가지고 있고 날카로운 눈매와 부리를 가지고 있는 천연기념물인 이 친구는 독수리! 오늘의 동물은 독수리입니다. 독수리의 몸 길이는 102cm에서 112cm이며 날개의 평 길이는 234cm에서 274cm이고 꼬리 길이는 29cm에서 41cm입니다.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죠. 몸무게는 6.8kg에서 14kg이며 온몸이 안갈색을 띠고 뒷머리는 엷은 안갈색에 부드럽고 긴 송깃털이 나 있습니다. 머리와 잇목은 깃털이 없이 피부가 드러나 있으며 민머리라고 볼 수 있죠. 또 부리는 매우 크고 강인한 검색입니다. 대부분 혼자 또는 쌍을 지어 생활하거나 겨울에는 5-6마리의 작은 무리를 이루기도 합니다. 하늘을 날 때는 폭이 넓고 긴 양날개를 일직선으로 뻗은 상태로 상승기류를 이용하여 날아오른다고 합니다. 또 주로 대륙의 풀밭, 바위로 된 산, 큰 산림 등에 서식하며 단독 또는 암수가 같이 생활하는 것이 많다고 합니다. 독수리는 지중해 서부에서 아시아 동부에 걸쳐 서식하며 한국에는 겨울을 나기 위해 찾아옵니다. 산란기는 2월에서 4월 사이며 한 배에는 한 개의 알을 낳습니다. 독수리의 번식은 먹이와 비례하여 1년에 알을 단 한 개 부하며 먹이가 많으면 성공적으로 새끼를 기르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번식을 거르기도 합니다. 독수리는 높은 곳에서도 먹이를 쉽게 찾을 수 있는 눈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독수리의 눈은 멀리 볼 수 있는 망원 렌즈와 같은 줌 기능이 있죠. 인간처럼 망막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여서 광각과 망원을 교차할 수 있어 높은 하늘에서도 쉽게 먹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독수리는 시체의 썩은 냄새를 50km 내외에서도 맡을 수 있을 정도로 후각이 매우 발달해 있습니다. 독수리는 황야에서 시체를 뜯어먹는 모습으로 알려져 자연의 청서부라고 불립니다. 창공을 선회하다 죽은 동물을 발견하면 하강하여 먹이를 먹고 먹이가 없을 때는 며칠씩 굶기도 합니다. 독수리는 나이를 먹을수록 날개 길이는 짧아지지만 얼굴은 잿빛 깃털과 가죽이 축 늘어집니다. 독수리가 시체를 먹는 이유는 일반적인 인식과 다르게 강한 근력에도 둔하여 사냥을 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짐승의 사체, 썩은 고기, 병든 짐승을 주로 먹기에 농약에 중독된 사체를 먹고 사망하는 일도 있다고 하니 정말 안타깝네요. 독수리는 전세계적으로 2,000마리도 안되며 국제자연보존연맹에서는 적색 목록에 등재하여 보호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천연기념물 제243호로 등재되어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날카로운 눈매와 부리를 가지고 하늘을 비행하는 멋진 독수리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천연기념물인 독수리, 전주생태동물원에 오셔서 만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더 궁금하거나 보고 싶은 게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고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며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동물 친구들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디오스.